누군데? 어? 아, 이 어색한 길이요. 네. 아, 앉아야겠다. 빨리 앉아. 네, 빨리 앉으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앉으세요. 네. 아니, 이기셨어야죠. 네. 아, 이기셨어야죠. 네. 자. 넌 어디 가고? 네? 유튜브 해야지. 네, 나도 오려고요. 아, 왜? 자. 네. 네. 자, 진짜 왔대, 진짜. 네, 진짜 왔어요, 진짜 왔어. 몇 명 보고 있어 지금 방금? 예. 지금 한 2,000명. 예, 그 정도 보고 있는데. 네. 저는 두 명인 줄 알았는데 네. 다른 분이었네요. 자, 오늘 인사라도 한번 하시죠. 네, 인사하시고 일단. 예. 인사 한번 해요. 말을 하세요, 버버리세요. 말을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뭐라는 거야? 아니, 말을 제대로 하세요, 말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본인 소개하셔야죠. 예. 그분입니다. 예, 네, 그분이십니다. 예, 네, 그분이신데. 아, 네. 근데. 아, 뭐,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네. 어떻게 해야 돼? 예. 네. 왜 참가? 지면 만나는 거 아셨잖아요. 왜 참가하셨나요? 예.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뭐 최고가 되고 싶었다. 나도 우승을 해보고 싶었다. 얼굴을 가리고 내 플레이를 보여주고 싶었다. 뭐 이런 핑계들이 많았는데, 예. 김지훈 선수는 왜 그러셨는지, 예. 왜 참가하셨는지. 돈 벌려고 한 거지. 우승하려고. 아, 돈 벌려고 하신 건가요? 예. 그러면 올라온 예. 거죠. 화해하려고? 화해하려고? 예. 아니 말씀을 좀 하세요. 너무 아니, 불편해 하지 마시고. 부친이 말고 어째 우승하려고 온 거지. 돈 먹으려고. 예. 아, 200만 원 우승 상금 200만 원이니까 네. 200만 원 이제 먹으려고 아, 온 거지 뭐. 그런가요? 저거 만나면 질 것 같았어요. 아. 어쨌든 오늘 예. 아쉽게 패배를 하셨는데.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말씀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했어요. 네. 이기려고 했는데 네. 상대방이 너무 잘해가지고 아 네 어, 그게 끝인가요? 그만해! 예, 네, 그러면, 예, 네, 오늘 인터뷰는 좀 짧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아, 그게! 아, 더 안 하는데요, 그분이? 그래. 아니,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좀 하세요! 아니, 말을 안 하면서 인터뷰를 더 하라고 하고! 예? 네? 뭐, 근황 토크 하죠. 예, 네, 요새 살만하신가요? 예. 네. 열심히 살죠. 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오늘. 예, 이기는 게임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는 게임을 본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해설하면서 좀 욕을 많이 했습니다. 예. 첫 경기 때 3커 2다크 발질 갔는데 왜 다크가 막 허둥대다 죽고 뭐 질럿은 놀고 있고 그랬나요? 예. 너무 긴장됐나요, 이 블라인드 스타왕이? 예. 아니면 아! 긴장이 많이 됐어요. 아, 야, 기적님 아, 감사합니다. 예, 기적의 그분 팬님, 예, 감사합니다. 아, 진짜 긴장이 많이 됐어요, 예, 진짜. 긴장이 많이 됐나요? 예, 만날 것 같아서. 아, 태경 형을 만난다는 그 그것 때문에 너무 긴장이 많이 됐다. 아, 게임은 정말 예. 좋았던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예. 진짜. 예, 그러면 둘만의 시간을. 안돼 MC도 안 돼. 아니 성진이 형이 제일 신났어 지금. 왜 이렇게 웃기냐 나는. 자, 뭐 일단
예, 저한테는 둘 다 좋은 형이고. 예. 마지막 한마디. 예. 자, 마지막으로 예, 한마디 해주시죠. 예. 마지막으로요? 네, 마지막으로. 예. 어, 일단 블라인드 스타왕 참여해가지고 좀 그래도 이제 뭐 스타리고 하는데 그거 좀 도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일단 참여 되게 도움 많이 될 거라 생각해서 했고. 네. 그리고 또. 또 태경이 또 이렇게 해서 또 밖에서 또 만날 수 있는 자리 없는데 네. 또 몇 년 만에 한번 얼굴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사실 워크숍 왔으면 둘이 얼굴 봤거든요. 워크숍은 왜 안 오셨나요? 아 그건 진짜 이빨이 아파가지고. 아 제가 그 형 방송 2주년 방송 때 제가 말했죠. 영화 형이 식중독 걸려서 안 온다. 아니 그건 진짜 이빨이 너무 아파하고 여기 왼쪽이 마비됐어요. 아 그래요? 진짜 마비가 됐다고? 그러면은 병원 갔다가 오셨어야죠. 아니 아예 움직일 수가 없어.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여기 마비. 이빨이 아픈데 다리가 못 움직인다? 아니 진짜. 아! 아니 오늘 네? 이빨이 아픈데 다리가 못 움직인다? 아픈데. 뭐 오라고 해. 아! 유대 형님. 태공환자님. 아, 백십사기 감사합니다. 우리 양재. 진짜 많이 아파가지고 못 갔어요. 아. 달라고 했죠. 원래. 다음에 올 거죠? 네, 다음 워크숍 때는 오실 건가요? 다음에 어차피 1년 뒤야. 아, 축구 네. 축구했어요? 네, 축구했죠. 네. 태경이가 맹활약 했어요. 자, 네. 기분님 팬글 감사합니다. 자, 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메인 MC님? 그러면 이제 네, 이제 인터뷰 네. 종료하고 네. 선수 데려가지고 오세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왜? 왜 이렇게 재밌냐? 왜 이렇게 재밌어? 둘만의 시간 있으려잖아. 아, 힘드네. 힘들어? 네. 결승 언제야? 월요일에, 월요일. 월요일에? 네, 월요일. 뭘 재밌어! 아무튼 오늘 재밌었고요. 그분도 이제 그분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분도 이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잘 모셔다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경기력은 좀 별로였지만 그래도 네. 예, 또 다른 한편으로 좀 레전드가 아니었나. 예. 근데 뭐 네. 친해지는 것보다 뭐 이런 사이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뭐 아니 저는 각자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아니 뭐 친해진다. 그러면 예. 이제 스토리도 없고 짬이 다들 이제 그렇죠. 일이 없어져요 그 사람들. 일이 없어지고 요새 청년 실업이 문제인데 그 사람들 직장 잃는 겁니다. 그거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지내는 것도 그렇죠. 예. 어 뭐 사실 뭐 사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이제 그렇죠, 서로 이제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건데. 그렇죠. 예, 저도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뭐 이해합니다. 예. 그렇죠. 네. 예. 뭐 갑자기 친해진다. 그러면 뭐 쟤랑 뭐 같이 방송 그런 거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합방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뭐 아니 그 각자 알아서 하게. 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 네. 인간관계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제 뭐 저도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저도 지금 저랑 사이 안 좋은 한 명이랑 네. 이렇게 옆에 놓고 화해해라. 죽방 안 날라가면 다행입니다. 예. 넌 그 정도야? 예, 저는 약간 증오하는 그런 거라. 어, 진짜? 저도 피해자예요. 예. 저 안 싫어요. 저는 그러니까, 안 싫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둘은 그래도 친구였잖아요. 저는 친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좀 증오죠. 예. 저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보단 난 그냥 뭐 상관없어 친해져도. 근데 그냥 사람들이 웃고 즐기고 하려면 뭐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아니 저는 그냥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각자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두 형들 모두 다 저한테는 좋은 형들이고. 예. 네. 이해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너무 네. 그러지 마세요. 예. 언젠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오늘 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수고하셨고 뭐 오랜만에 12시 전에 끝난 것 같아요.
야, 오늘은 또 이대로 네. 물러가야죠, 우리는. 그쵸. 네, 마지막 이제 결승이 남았기 때문에. 그쵸. 다음 주 월요일에 하죠. 기적의, 네. 아니, 다음 주 월요일. 이 새끼 뭐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그러면 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